아, 뭔가 다르다. 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마다 보편적이지 않는 특징들이 분명 하나씩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특징이 조금 많고 일상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지속적이고 통제가 어렵다면 disorder.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맞다면 정신질환이라고 진단하고자 했는데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오늘 이상심리의 대표 기준 DSM-5를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신장애 진단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CD-11, 국제보건기구에서 공인한 국제질병분류인데요. 정신적 어려움을 코드 F계열로 분류하여서 임상적 기술과 진단적 지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게 될 DSM-5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ICD체계와 독자적으로 진단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DSM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책인데요. 1952년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려고가 아닌 최초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구분하기 위해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예상치 못하게 학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DSM 1, 2, 3, 4 그리고 2013년에 이르러 다섯 번째 수정이 되어 지금 우리들의 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DSM-5는 약 70년 동안이나 수정되어 우리들 손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중요해진 이 시대에 정신의학,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DSM-4에서 5로 넘어올 때 크게 변화된 것은 로마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5.1, 5.2, 5.3 다양하게 개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부류로 나누어 진단했던 다축 진단 체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지 못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인해 이 다축 진단 체계가 폐지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명칭이 변경되고 범주적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차원적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주적 분류란 정신병들을 하나하나 카테고리화 시켜서 yes or no로 단순 분류시키는 것인데요. 정신질환이란 그리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차원적 분류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박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불안장애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범주로 분류되었다는 점, 기분장애의 범주로 묶여있었던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도 독립적인 범주로 완전히 분류되었다는 점, 이렇게 다양한 수정이 있고 또 정신질환이라고 했던 집단들이 삭제되거나 새로운 진단명이 추가되기도 하면서 여러 수정을 거듭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이전에는 정신질환이라고 보았는데요. 시대가 지나며 성정체감 장애의 한 분류였던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장애로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반대로 추가되어 수정된 것도 있는데요. 요즘 인터넷과 게임 문제가 많아지고 있죠. 인터넷 게임 장애라는 것이 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수정되어 가고 있는 이 분류체계는 어떤 목적과 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명칭 부여. 정신장애를 연구하는 학자, 임상가, 관련 전문가들이 일관성 있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생기면서 아, 그거 그런 특징이 있지, 유병률이 어떻고 발달과 경과가 이러하지, 명칭 하나로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제공. 약 70년 어마어마하게 축적된 연구 결과와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참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DSM은 참 가치가 있는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술 체계의 확립. 분류를 통해 각 정신장애의 주요 특징, 관련 변인들, 병의 경과, 다른 장애와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예측 체계의 구축. 아! 이러한 정신적 어려움은 보통 이렇게 진행되고 원인은 이러한 경우가 많구나,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치료를 할 때 이러한 반응과 예후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환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정신장애의 이론적 기초 마련. 그냥 주관적으로 분류한 책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정신장애를 분류했기 때문에 각 장애의 공통 특성, 원인, 치료 방법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고 이론을 구축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 부여, 정보 제공, 기술 체계 확립, 예측 체계 구축, 이론적 기초 마련, 다양한 DSM의 목적과 이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진단 분류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통 특성의 근거에 장애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개인의 고유의 독특한 증상, 성격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이 환자에게 낙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이 왜 문제가 되냐?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게 해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진단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로 영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멘사의 초대 회장 빅터 세브리아코프가 어릴 적 교사의 실수로 경계선 지능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군 입대를 위해 지능검사를 다시 받기까지 십수년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직업적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멘사의 초대 회장이 되었죠. 이 책은 읽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은 임상과의 면담과 행동 관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종합심리검사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진단명들이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및 관련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장애, 해리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성 기능 부전, 성별 불쾌감,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신경 인지 장애, 성격 장애, 변태 성욕 장애, 기타 정신 질환. 궁금한 정신 질환이 있다면 지금 바로 DSM-5를 펴보시면 어떨까요?